자, 우리 이제 전체 강의로 봤을 땐 세 번째 강의죠. 이제 여기 아마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실 땐 의학이론 총정리 및 뭐 기출문제 풀이반 이렇게 해서 그 수강을 하셨을 거고, 저 나름대로는 제목을 우리 책 앞에 이 빨간 글씨만 해가지고 의학 핵심 정복 이렇게 해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 핵심 정복은 당연히 이제 총정리를 할 거고요. 총정리는 이제 우리 전에 책이 되게 두꺼웠잖아요. 두꺼웠고, 그 다음에 아마 상해 완전 정복하면서 제가 프린트를 드리면서 그게 또 공부를 할 게 또 생겼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덜어내는 시간이에요. 덜어내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조금 거기를 바라보고 포커싱을 하는 시간이어서, 이걸 보시면은 조금 아마 그 우리 다른 정혜심 교수님 책보다는 조금 두껍긴 하지만 사실 문제 빼고 나면은 또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는 거는 덜어드릴 테니까 우리 공부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기출문제도 계속 같이 풀어볼 겁니다. 계속 같이 풀어보실 거고, 많은 분들이 그 물어보시는 게 처음부터 많이 물어보셨고 요즘도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의학이론을 내가 강의 들었을 땐 다 알아듣겠는데 강의를 끄는 순간 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 다음에 분명히 내가 기적의 의학 그 우리 객관식 문제 있죠. 그거 풀었을 때는 내가 다 알았는데 막상 기출문제 푸니까 내가 이걸 못 쓰겠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암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암기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만큼 지식이 차야지, 목구멍까지 차야지 말이 나와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넘쳐나야지 손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넘쳐나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이걸 넘쳐나게끔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암기는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지금 오늘 4월 23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수강하신 온라인 수강하신 분들은 조금 더 늦게 수강하시겠지만 그럼 5월, 6월, 7월 이 3개월 꽉은 아니지만 한 이제 2개월 좀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50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50일 아니지. 한 70일? 이렇게 90일이에요. 지금 아직 많이 남았구나.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충분해서 지금부터 다른 공부는 아마 조금 이제 이해 많이 하시고 쓰기 시작하셨다면 얘는 그냥 지금부터는 무조건 냅다 암기. 나의 모든 영혼을 끌어당겨서 냅다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모의고사 시즌이 됐는데 그때도 암기가 안 됐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도 계속 모의고사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모의고사 처음 시작했을 때 점수 되게 안 좋으셨던 분들도 그때 제가 나눠드린 모의고사에 또 정리를 또 해드리거든요. 그것만 냅다 외워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요. 물론 엄청 고득점 나오긴 힘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암기는 지금부터다. 나는 오늘부터 의학이론은 적어도 얼마 이상씩은 매일 암기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5주 동안 20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한 주에 4강씩 나가고, 온라인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서 이제 계획하신 대로 진도를 나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책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해 질병을 따로 구분을 딱 해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상해 질병 구분 없이 그냥 순차적으로 나갈 거고요. 요약 정리하는 것 쭉 보고 기출문제 보고 이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시간 내에 두 번, 세 번씩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따라가기가 괜찮으실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우선 이제 책을 한번 보시면 뭐 머릿말 이런 건 넘어가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표가 있죠. 이 표는 지금 제가 2014년부터 2022년 작년까지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어떤 게 나왔는지를 지금 다 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뭐 제2의 골절과 탈구 보면은 작년, 재작년 빼고는 한 해도 빠짐없이 나왔죠. 심지어 어떤 해에는 문제가 막 세네 개씩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 두부회상 보시면 작년에 처음 나왔죠. 근데 제가 이 강의 시작한 지 지금 3년밖에 되진 않았는데 강의 처음 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두부, 특히 뇌는 손해사정사가 뇌를 모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로 나중에 업무를 하시거나 혹시 현직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뇌 부분을 모르는데 무슨 사고를 논하며 환자의 신체를 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매년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매년 나온다고 해서 이상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뇌는 조금 다르고, 자 그다음에 상지하지 쭉 보시면은 거의 매년 나왔죠. 그래서 상하지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 쭉 내려가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종양, 종양. 종양도 지금 2017년, 2018년 빼고는 매년 나왔죠. 그래서 종양은 기본적인 내용은 달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질병에서 보면은 그 2번 순환기계 보면은 한 세네 번 빼고는 또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심장이랑 혈관 쪽은 우리가 담보하는 그 뭐냐 보험 담보도 굉장히 많고 또 워낙 환자들이 많은 질환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얘는 잘 아셔야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별개로 뭐 생식기계, 감각기관 이런 거 보면 별로 나온 게 없죠. 얘네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험사에 있을 때도 특별히 얘를 보상 처리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적거든요. 물론 이제 장애 쪽으로 넘어가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건 장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질병 파트를 보는 거라서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의학이 이제 외웠는데 조금 부족하다, 부족해서 내가 시간도 너무 부족하다 하면 이 부분들은 그냥 과감히 버리고 공부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 표를 보면서 본인이 조금 계획을 짜실 수가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내가 중점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어딘지, 그다음에 조금 손 떼도 되는 부분이 어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출제 경향 분석 이렇게 해놨죠. 이거는 책 보셔도 되고 뭐 저의 얘기 들으셔도 되고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열 문제 나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다른 과목은 그렇지 않지만 의학은 열 문제가 나오고 근데 아마 기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문제당 새끼 문제 막 두 개 세 개씩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가 막 20문제 넘을 수도 있는데 20문제가 넘는다고 해서 다른 과목이랑 뭐 더 어렵다 그렇진 않아요. 아마 기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가로 채우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답형 같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서술형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주관식 같은 느낌의 문제가 한 반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염두에 주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 기출 문제 위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출제자가 지금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이번 출제자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다른 성향의 출제자가 또 나오겠죠. 근데 이번 출제자는 의학이 약간 실무 위주의 출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실무 위주의 출제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같은 출제자가 올해까지 출제를 하면은 자기가 작년, 재작년에 낸 문제를 내겠어요? 안 내지. 그래서 최근 2년 거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최근 2년 거는 패스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가 계속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어차피 보험에서 보는 손상이나 질환이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한두 문제 가끔 불이타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우리 한 문제 정도는 뭐 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100점 만점을 목표로 의학이론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불이타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재산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특히 최근엔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재산보험과 관련된 문제 뭐 있는지 봤더니 진단비 담보가 있는 거. 만성 간질, 말기 간질환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그다음에 치매 보험 작년에 나왔죠 CDR, 그다음에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이거 왜 나왔냐고 막 난리 쳤는데 사실 얘도 진단비 담보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장애 판정, 우리 근력 평가 아마 MMT 지금 여러분들 MMT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외우진 못하더라도 들어는 봤잖아요. 걔네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저한테 한 거 말고 재산보험에서 후유장애 할 때 MMT로 우리 팔, 다리 장애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심두약 해갖고 평가하죠. 그런 것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척추 망곡 측정하는 거 콥스각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안 나오겠지만 여기 안 나오면 재산보험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콥스각 같은 거. 그다음에 영상 판독지 해석할 수 있는지 이제 작년에 대놓고 영상 판독지 막 나왔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단어 이거는 알고 계세요 하면서 짚어드렸죠. 그 정도 단어만 알아도 충분히 영상 판독지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어디가 다쳤는지 추정해볼 수는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종양의 형태학적 분류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또 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질병 분류 코드는 이제 저희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재산보험에서 나왔어요. 나왔지만 저희 책에도 우선 실어는 났습니다. 얘는 의학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게 반칙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보시면은 골절과 탈골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 2년간 출제가 안 됐을 뿐인데 그래도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아마 기본 강의를 할 때도 딴 거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제2단원 골절과 탈골은 무조건 공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셔야 되고 특수골절, 우리 뭐 피로골절, 병적골절, 그다음에 뭐 압박골절 이런 특별한 용어가 붙은 골절들은 좀 공부를 따로 더 해두셔야겠죠. 해두시고 그다음에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손상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손상들 그거 나중에 체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 적응증은 이런 경우에 수술을 이런 경우에 치료는 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있어요. 근데 아마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이 손상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조금 하실 수 있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한숨이 나오지 언제든 그걸 다 판단하나.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단 기준 같은 거 작년에 이제 가와사키 이런 거 나오면 진단 기준 쓰는 게 작년에 문제 나왔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단 기준들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진단 기준을 좀 보시면 되고 위험인자 아니면은 원인질환 요거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양은 아까 제가 그냥 기본적인 건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플러스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전암병변 암이 되기 전에 어떤 병변들이 있는지 뭐 쭉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또 얘기할 거니까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자 이걸 하기 전에 이제 그러면 책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이 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페이지 보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면 이제 색깔이 글자 색깔이 혼자 이제 다른 것들 있죠. 파란색으로 된 거. 얘가 키워드예요. 사실 제가 이거 책 만들면서 키워드를 다 이 색깔을 다 넣었었더니 책이 너무 파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없앴거든요. 최대한 없앴고 그래서 중간에 다시 제가 이거는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형광펜이나 이렇게 조금 표시를 추가로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쭉 하고 나면 우리 8페이지부터는 이때까지 공부한 이 요약에 대한 것들만 알면 풀 수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 단원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풀고 우리 수업 방식은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앞에를 다 해갖고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암기가 된 것 같은데 하면은 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자,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여기 보면은 포스트잇을 붙여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 답안지를 이렇게 가리고 포스트잇으로 가린 다음에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그다음에 펴서 맞는지 한번 또 체크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암기도 되고 그다음에 썼죠. 그 다음에 암기하면서 한번 또 봤죠. 그래서 벌써 이것만 한번 이렇게 풀어봐도 한 세 번, 네 번 복습이 돼요. 한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복습하면서 진도를 빼시는 게 여러분들 아마 공부 효율에도 제일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출문제를 쭉 넣어놨는데 마지막에 한 196페이지부터는 이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의학이론 문제를 다 넣어놨거든요. 그 뭐 간호 이런 거 넣어놓고 책만 두껍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이런 거 들어있는 책이 더 좋았어요. 내가 굳이 시간 투자 안 하고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넣어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답이 없는 이유는 답이 앞에 다 있어서 그래요. 답이 앞에 다 있죠? 제가 여기 있는 문제 앞에 다시 다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여기 기출문제 보시면 2014년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2013년, 2012년 그 이전에는 그 3종 대인이랑 4종 그 손사 시험에서 매일 한두 문제씩 그 의학이론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서술형 문제는 우리 앞에 이 단원 사이사이에 있는 기출문제에 다 넣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책 보시면 그 전에 나왔던 거의 모든 기출문제를 다 한 번쯤은 보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굳이 수고롭게 그 보험연수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다운받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걸로 충분히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저한테 그냥 직접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나 살짝 그
뭐야 요즘 MBTI I야 극 I여서 내가 차마 앞에서 못 말하겠어 하면은 온라인으로 질문하셔도 얼마든지 하고 그다음에 잘 없긴 한데 제가 매년 그 강의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의학 이론 질문을 가장 한 건강 상담 질문이 꽤 들어와요. 그다음에 병원 추천, 의사 추천 이런 질문이 안 들어올 것 같죠? 꽤 들어와요. 저는 그 본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아니고요. 의학 이론 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병은 주치의나 가까운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병원 추천 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알았는데 갔는데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저한테 삐져서 전화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건 알아서 해결하시고 의학 이론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다 받아요. 그거는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란 건 없거든요.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되고 개인 건강 상담, 가족의 건강 상담, 그다음에 가족의 검사 결과지를 저한테 보내면서 판독해달라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1번이 골절 총론이죠? 골절 총론. 그 오늘 프린트 나눠드렸고 아마 온라인 수업하시는 분들은 옆에 이제 그 첨부 파일 등재가 돼 있을 겁니다. 이걸 왜 나눠드렸냐면 오늘 공부하시고 집에 가서 뼈 이름 다 써보시라고. 그렇죠? 다 써보고 아니면 얘를 집에 가서 한 여러 장 복사를 하시든지 뭐 집에 또 파일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로 인쇄를 하셔서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뼈 이름을 완벽하게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최근에 계속 뼈 이름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뼈 이름들은